엔터 사업은 처음이시죠? 그렇죠. 예, 예. 제가 예. 처음 시작하는데 예. 저를 이렇게 믿고 따라주는 예. 몇몇 가수분들이 있어서 예. 제가 조그마한 힘이지만 예. 그 가수들을 위해서 예. 개척을 좀 해줄까 그런 마음에서. 그런데 예. 나는 다 내가 이제 뭐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. 엔터 대표님 저한테 인사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? 예. 차장님, 뭐 부장님이라 가지고 인사하고 하는데 엔터 대표 사 그 대표님들 상당히 힘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잘 알거든요. 네.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. 투자를 바탕을 깔라면은 네. 그 정도 예우가 됩니까? 아, 주변에서 제가 네. 또 사회생활을 잘 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 큰 건 아닌데 후원도 해주시고, 후원도 해주시고. 네. 또 음악실도 예. 제가 평택에 가지고 있는데 예, 예. 5년 동안 예. 제가 사용하는데 예. 1년에 100만 원씩 그럼 거저인데? 예. 아, 그 거저로 이렇게 예. 해주는 거예요? 예, 그 건물 임대주가, 아, 건물 빌딩주가 아시는 분이신가요? 예, 예, 제 아는 분. 아, 대단하시다. 예. 1년에 100만 원이면 거저입니다. 거저. 그렇죠. 그냥 서세요. 네, 예, 그냥 쓰라고 그랬는데. 예, 예, 예. 제가 그게 미안하니까. 못한다고 해서, 예. 예 100, 5년치 500만 원을 드리고, 예. 5년 계약을 했죠. 아. 그 지금은 이제 몇 년 그쪽에서 지금 이제 1년 차 됐습니다. 1년 차 아직 뭐 4년 정도 남았네요. 네, 남았습니다.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. 아무쪼록 그 엔터 사업 이번에 이제 새로운 분야에 이제 도전하시는데 네. 그 자사 가수가 가수 정재철 씨, 네. 그다음에 가수 설아님 네. 이제 두 분의 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한 분 더 있습니다. 한 분 더 누구십니까? 정진경이라고. 아 정진경 네. 여자분이세요? 아니요 남자분이신데 아, 예. 정진경 가수 이제 형님인데 예. 쌍용 매니저예요. 아~ 이해 가시죠? 아 저 그때 찐팬 당진에 예. 그런데 그 형님은 이제 예.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. 꼭 가수로서 예, 물론 가수로서 노래를 좋은 곡을 받으셨으니까 성공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음악실에 정말 그 인테리어 네. 무대장치 아, 이런 거 그분이 다 하시는구나. 예, 기부를 해주셨어요. 재능 기부를. 아, 네. 아 그분이 그걸 또 잘하시네요. 아, 최고십니다. 제가 행운합니다. 예. 야 좋습니다. 예쁜 여우님이 임대호 가수님 왕성한 활동 기대됩니다. 젠틀하시고 심성도 너무 좋으시고 짱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응원합니다. 예쁜 여우님 감사드립니다. 이 노래 멜로디만 듣고 가사만 생각하면 네. 막 가슴이 이렇게 또 아니 가사 혹시 가사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, 그건 아니고 네. 정말 제가 이게 뭔가 좀 끌어올라서 그래요. 아 그래요? 예. 그럼 뭐 노래를 불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?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너무 저기 할 것 같아서 나수를 아 일단 나수를 하고 아, 하겠습니다. 예. 예. 지금 예. 감정이 폭발치가지고 예. 이집 앨범이 이제 노니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. 자 나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지는데 울고 웃다가 미워하다 사랑한 것도 어느 날 지워진 꿈이었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뒤로 후회 가슴 깊이 묻어둔 사연도 사람 말로는 다 할 수 없어 사랑도 인생도 지나가면 꿈이란다 잡으려
어떤 사연도 사람 말로는 다 할 수 없어. 사랑도 인생도 지나가면 꿈이란다.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꿈. 미련을 버려야 추억되는 꿈이라서 나 술 한잔 하고 가자. 나 술 한잔 하고 가자.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들 해야지. 예, 좋습니다. 낯설. 아, 이 노래도 약간 남성적인 노래가 되다 보니까 노래가 아주 힘차고 그 신나는데 느낌상 그런데 보면은 억수로 애절하네요. 이 노래도 예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임대호 씨의 첫집 앨범 낯설이었습니다.